반을. 와, 끝내주는데. 우리 어디 가? 가자. 우리에겐 써니가 있다. 나에겐 철이가 있다. 장난해? 와, 하늘 진짜 죽인다. 하루 종일 비 온대느니 비도 안 오네. 저기 북한산 보세요, 북한산. 북한산? 내 눈엔 안 보여. 저기 능이버섯 나오겠다. 여기 손이 접은 거 있지? 알밤? 내가 발로 해봐요? 오, 내려오지 마, 내려오지 마. 아이고, 아프겠다, 찔리면. 자, 발로 해봐. 더 벌려야지. 한 번 더. 오케이. 나 이런 거 잘 못해요. 뭘 못해, 하면 되지. 네. 어, 완벽해. 네? 완벽해. 벌레 안 먹었어. 네. 여기가 단가? 밤 있는데? 이른 밤은 이게 다일걸요? 이거 아니야. 아프지. 우후! 알바, 알바. 우후! 내가 여기 작년에 너무 힘겨워서 살짝 쏴갔었거든? 근데, 와. 여기 작년에 밤 따러 온 거 기억나시죠? 어. 네. 엄청 많을 거예요, 밤. 그때 너무 늦게 와서 벌레가 다 먹었잖아요. 어. 이번에는 먹었나 안 먹었나 모르겠네. 벌레가 안 먹었으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산밤. 너무 순식간에. 우와. 우리 이걸로 차례 지내면 되겠다. 엄청 많네 밤. 오, 짱이야 짱. 여보, 우리 배낭 내리고 싶어야 돼. 이야, 트럭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 당신 친구 야. 줄 수 있어서 다행이다. 내 친구요? 어. 내 친구 누구요? 있어. 예? 얘기해봐요. 아, 됐어. 예? 그거는 말 못해. 아, 짐 작가는 친구 있어요? 오케이. 역시. 네. 그 친구가 밤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니까. 이야. 순식간에 당신 발 밑에도 있다. 예? 당신 발 밑에. 예, 여기도 있네요. 예, 발 뻗네요, 제가. 이야, 신나겠어요. 신나겠어요. 신나다 뿐이요. 네? 아, 밤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신나다 뿐이요. 이럴 때 한마디 하세요. 굿. 네, 그거 말고 있던데. 아름다운 밤이에요. 아름다. 에이, 딱 그 거기까지 생각 못했네. 네. 아름다운 밤이에요. 괜찮은 말이죠. 예? 네? 어. 옛날에 그런 말 많이 썼잖아요. 아, 옛날 얘기지. 아, 진짜 아름다운 밤이잖아요. 그래. 이야. 네? 진짜 기분 좋겠어요. 우리 여보, 밤이나 주고 가야 될 것 같다. 밤 주워서 집에 가요? 응. 큰가 봐서 채취 안 하고요? 큰가 봐서 채취 아직 안 나왔나 봐. 없어. 예? 없어. 안 해요? 응? 여보가 했잖아.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밤 주워. 아, 나 밤 죽기 귀찮은데. 안 돼. 나 혼자 못 해. 알겠습니다. 밤 죽고 그러면 버섯 따로 가는 거예요? 예? 가야 되겠죠? 아우, 목이 거미줄. 예, 알겠습니다. 오씨. 어? 이건 뭐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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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야, 이거 엄청 싱싱한데? 이거 뽕나무 버섯 아니야? 뽕나무 버섯 부치입니다. 우와, 이거 먹어도 되겠는데? 이거 먹는 거잖아. 예, 아주 깨끗하게 발생했네요. 이야, 어제까지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깨끗한가 보다. 예.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버섯하고 비슷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벚버섯? 네. 와, 끝내준다. 노란 다발버섯이라는 게 있고요. 응. 그리고
침투 미치강이 버섯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치강이 버섯이 또 뭐야? 네, 침투 미치강이라는 버섯이 있고요. 또 가랑색 미치강이 버섯이 있습니다. 그거 먹으면 완전 미친 사람 되는 게? 이게 뭐, 예, 그, 그 좀 헛게 보이고, 좀 제정신이 뭐, 아니네. 예예예. 예, 예. 예, 좀 안 좋아요. 그런 버섯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거죠. 안 좋은 게 아니라 목숨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 무슨 버섯이라 했죠, 제가? 뽕나무 버섯 부치. 네, 뽕나무 버섯 부치. 여기는 지금 참나무잖아요. 네. 예, 참나무에 발생한 거죠. 예, 뽕나무에 나온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참나무에 나오는 뽕나무 버섯 부치. 어우. 예, 공부 잘했어요? 아니. 예, 뽕나무 버섯 부치입니다. 이거 조금만 가져갈까요, 우리? 그럽시다. 예. 이쁘게 발생했어요. 근데 이거 많이 먹으면요, 나는 속이 더부룩 하더라고요. 아, 그만 물에 움켜야 되겠네. 그냥 저는 먹었는데 속이 약간 더부룩해요.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것 같아요. 움키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식용버섯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 체질에 따라 틀리니까. 예. 조금만 채취해 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 여기는 꽃이 한 송이 폈네. 엄청 싱싱합니다. 이거 뭐라고? 너무 좋죠? 응. 뭐라고? 뽕나무 버섯 부치. 예? 여보 생각 안 났지? 아니, 까먹었죠? 뽕나무 버섯 부치. 예. 우리 뽕나무 버섯 부치. 그냥 가. 와, 역시 자연을 사랑할 줄 아시네요. 아이. 야. 아, 대단하다, 대단해. 야, 놔두고 간다고요? 네. 고고씽! 아, 너무 이쁘게 폈다, 그쵸? 네. 네. 아까 땄잖아요, 저. 저 위에도 있네요, 또. 얘는 흔생 안 좋아. 아, 그래요?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오케이. 예. 올라갑시다. 네. 어머, 저거 큰 것 버섯 아니야? 확인해봐야죠. 어? 확인해봐야죠. 미끄러워요. 미끄러워, 조심해요. 아니네. 딱 봐도 아니네. 큰가 버섯 아니에요, 이거. 멀리서 볼 땐 큰 것 같은데, 그치? 응. 야, 위에 어떻게 저렇게 하얘? 응, 큰가 버섯 아니야. 진짜 이쁘다. 요게 봐요, 밑에가. 응? 밑에가 꼭 망토를 두른 것 같잖아요, 망토. 망토. 망토? 예. 망토 같잖아요, 망토. 밑에 링이. 망토 같잖아요, 망토. 망토를 두는 거 같잖아요. 뱀무늬는 맞는데, 그치? 그 위에도 지금,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인편이 없잖아요, 붙어 있는. 옛날에 우리 저쪽에서도 이런 거 한번 채취하려다가 아닌 것 같아서 패스했잖아. 이거는 망토 큰갑버섯이라고 합니다. 망토 큰갑버섯. 이거 식독 불명이고요. 응. 이거 먹으면은 잘못될 수도 있어요. 큰일 나요. 너무 비슷한 게 많어, 큰가 버섯이랑. 예? 저건 뭐야?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예. 예, 망토 큰가 버섯이었어요.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요태, 밑에. 닝이 동그랗지 않고, 닝이 동그랗지 않고, 망토를 두른 듯 하죠? 네. 예. 망토 큰가 버섯. 녹은 된 것 같아. 예, 맞습니다. 그치? 예. 멀리서 봐도 그런 것 같아. 예. 큰갑버섯은 아직 안 나왔네요. 예. 큰갑버섯 그거 호박잎에 싸서 먹어도 맛있고, 버터구이에 먹어도 맛있거든요. 이거 그거랑 똑같아. 똑같은데 얘는 녹은이야. 아, 그래요? 야. 아, 저거는 지금 망토가 주저앉았네요, 밑으로. 네. 이것도 망토 큰갑버섯이 맞습니다. 네, 녹윤이 돼가네요. 네. 아, 보여드리려고. 아, 예. 예.
예, 여기 망토가 내려가 있잖아요. 예? 망토 큰갑 버섯. 속버섯입니다. 다 이렇게 늙으면은 초라해 보이네요. 그쵸?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버섯이나 다 늙으면 초라해 보여요. 그럴수록 꾸미고 다녀야죠. 가꾸고 다니고. 오케이. 예. 갑시다. 우리 오늘 밤만 채취했네요. 밤. 아, 그리고 또 뭐했죠? 뽕나무 버섯 부치 조금 땄죠? 예, 그걸로 만족합시다. 예, 가자고요.